예, 처장 올해 참 고생 많으셨죠. 마스크 때문에 시작을 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마스크가 지금 가행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김홍범 우리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올 3월 초에 마스크 생산하면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때부터 마스크 생산에 불이 붙습니다. 넘겨보세요. 마스크 생산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 사업장 말고도 최소한 이런 정도 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약처에서 보는 것은 538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거죠. 보건용 식약처 산하에서는 이걸 보니까 산업단지에만 현재 산업단지에만 뭐 남동공단 뭐 이런 공단에 산업단지에만 8월 말까지 1,088개 지금 한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어느 만큼 생산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만큼 가능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본 업체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자, 우리 어떤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뭐라고? KF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알맹이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알맹이만. 벌크. 아, 벌크로 해가지고 200원씩 줘요, 중국산을. 엄청 싸구만. 일단 사람들이 다 그거 갖다 쓴 다음에 그 공사 작업 안 하고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도 아까도 그 시작처 애들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KF 부사만 맞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포장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형님도 아시네. 그치, 알지, 알지. 그러니까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인증된 공장에서 그냥 포장지 그냥 꽂아가지고 해도 자기네가 뭐 했다고 해도 뭐 상관이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잡히질 않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버린 거야. 아, 씨, 나 너무 상해. 그래서 200원에 띄워가지고 150원이니까 200원에 띄워야. 나 그거 얘기했다. 그러니까 훨씬 단가가 엄청 싸니까 뭐 봉제해봐야 60, 70원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280원 막 그저 쌩가가 280원밖에 안 하니까 280원 해도 400, 그러니까 480원 받아도 400원, 500원 받아도 뭐 인터넷으로 400원 받아도 단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닦아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형님네도 그 뭐 앞에 로고를 찍어야 된다. 로고 찍고 그거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거 승부가 안 난다. 왜 솔직히 이거 개인 뭐 1, 200장 천장 파는 거는 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최소한 1억장 뭐 이렇게 팔아야지. 만장 뭐 한 번 나갈 때마다 만장 뭐 10만장 이렇게 나가야지만 돈이 되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의 포장가를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다 확인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수출을 하려면은 50% 수출할 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장을 수출하려면 20만 장을 생산해야 됩니다. 10만 장 수출은 단가가 맞는데 20만 장은 국내에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가를 필요한 거죠. 이거를 저쪽으로 포장가를 넘겨주고 나는 10만 장 수출하고. 또 우리 지각처에서 이 인증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증 받은 업체에다가 미리서 생산되는 걸 싸게 넘기는 이런 것도 너무 행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식약처가 이 마스크를 관리하는 쪽,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종합 관리를 해서 이것도 마스크 없어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정말 종합 대책이 필요할 때다. 잘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마스크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마스크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생산하는 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스크 인증 절차에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1,000건 이상 밀려 있는데요. 저희가 그 법정 기간보다는 짧게 소요되고 있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허가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마스크 신속화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허가받은 업체가 허가사항하고 달리 생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